안녕하세요. 식물과 함께하는 식물생활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 눈에 띄는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 식물들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핑크색을 가진 식물들입니다. 핑크색 식물들이 생각보다 모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찐핑크도 있고 연핑크도 있고 핑크와 보라색의 중간쯤인 식물들도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들 중에서 제 눈에 가장 예쁜 핑크는 어떤 아이일까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제라늄인데 엘레칸테라는 아이비 제라늄이에요. 잎이 아이비처럼 생겼죠. 지금 굉장히 작은 두가르송 08이라는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핑크가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 핑크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빛이 있어야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뭐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햇빛이 강한 곳에 둔 거는 아니고요. 식물 등 아래에 두어도 이 정도의 핑크는 유지가 계속 되고 있어요. 식물 등만으로 충분히 예쁜 색상을 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 잎모양 볼 때마다 별 닮았다고 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가 꼭 아니어도 이 노란색도 너무너무 예뻐요. 초록과 핑크의 조합이라니. 이 아이는 정말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엘레칸테 제라늄이에요. 성장이 빠른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건조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바로 유아이입니다. 유아이의 이름은 에피스시아 핑크 스모크라는 식물이에요. 보시면 핑크색의 잔잔한 털이 이렇게 잎에 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털복숭이 귀여운 식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얘가 이제 러너를 아직 뻗지 않았는데 이 식물은 러너를 뻗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보시면 이 안에 새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러너처럼 길어지면서 발달을 하면 뿌리를 내려서 새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른 자랐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에서는 성장이 느린 편이에요. 물은 일반 관엽식물처럼 주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비료를 한번 줘봐야 되겠습니다. 에피스시아 핑크 스모크. 제가 요게 예쁘다고 하신 주변 지인분이 계셔서 빨리 번식을 해서 나눔 드리고 싶은데 번식이 저한테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아이입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 보여드릴까요? 그 옆에 있는 강인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 아이는 다육식물이에요. 잎끝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물론 햇빛이 더 강하면 더 붉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요. 최근에 비도 자주 오고 흐린 날이 많았거든요. 잎끝만 이렇게 살짝 물이 든 상태입니다. 핑크핑크해 보이나요? 그리고 옆에는 이 땅속에서 자구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낮은 일반 토분에 심어놨는데 그래도 참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잎 모양이 특이해서 키우면 당인만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육식물 당인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애가 있죠. 바로 풍성한 핑크 레이디 미니 달개비입니다. 이 아이가 잎이 정말 작거든요. 제 손이랑도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더 귀엽고 지금은 조금 습한 여름 지나면서 잎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삽목하면 뿌리도 잘 내리고 엄청 싱싱하게 다시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식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요게 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숙여져서 자라고 있어요. 늘어지면서 자라는 식물이라서 조금 높은 화분에 심어 놓았고요. 굉장히 성장이 빠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건조에 강한 편이라서 자주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핑크 레이디 미니 달개비가 여기 또 있거든요. 요것도 진짜 작은 화분에 제가 심어놨는데 물을 제가 너무 안 줘가지고 속에 하엽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영상을 찍고 난 후에 잘라서 삽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핑크 레이디 미니 달개비였고요. 그리고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이름이 핑크 싱고예요. 잎이 딱 모양이 싱거니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핑크색이라서 핑크 싱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영상보다는 조금 더 핑크에 가깝긴 한데 약간 밝은 핑크가 아니라 어두운 핑크라서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아이들 중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단독으로 보여드리면 디어마이 도분 화분에 제가 이거를 심어놨거든요. 이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어가지고 이렇게 빨간 가죽끈이 리본으로 묶어져 있는 화분이었어요. 작년에인가 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적혀있는 디어마이 토분입니다. 이게 고화도 토분이라서 물을 제가 좀 안 주는 편인데 물을 말려도 이 핑크 싱고가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무늬 싱고처럼 위로 자라지 않고 그냥 옆에서 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라는 싱고라서 오히려 자리 차지도 많이 하지 않고 편하게 키우실 수가 있는 그런 싱고니움입니다. 핑크 싱고예요. 그리고 핑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베고니아 중에 핑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핑크 밍스입니다. 저희 집 핑크 밍스는 현재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도 관리를 해서 잘 살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햇빛을 받으면은 핑크색이 정말 예쁘거든요. 반짝반짝 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데 빨리 예뻐질 수 있도록 관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핑크 밍스예요. 목 베고니아 종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이 들어간 식물이 있어요. 바로 요 아이예요. 요 아이의 이름은 오베사라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보시면 이게 살짝 핑크가 은은하게 도는데 그냥 핑크가 아니라 이렇게 체크 패턴이 들어간 정말 보석같이 생긴 그런 식물이에요. 제가 이 식물을 처음에 보고 너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카네지센 토분에 심어놓았습니다. 요 토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 체크 무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건 성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예쁜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빨리 자라는 식물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리 차지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분갈이도 자주 해야 되니까 키우기가 조금 힘이 들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오베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어주면 분갈이도 오랫동안 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오베사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아예 직광을 받을 수 있게 내놨거든요. 비도 자연적으로 맞고 햇빛도 강하게 받고 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그냥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예쁘죠? 바늘꽂이 같아요. 바늘꽂이. 오베사라는 아프리카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다육이도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라는 다육 식물인데요. 요 목대에 오래된 잎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얘는 멋스러움이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멋지고 화이트 그린이라는 이름답게 원래는 하얀색 분이 생기거든요. 이 겉에. 그러려면 근데 일교 차이가 더 많이 나야지 그렇게 하얀색 분이 생기고 이렇게 살짝 핑크로 물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높았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저렴해져서 제가 사실 요 아이는 구입한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오베사를 샀더니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감상을 하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핑크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가 바로 요 러브체인 금이에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 라인이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이 밑에 잘린 부분은 제가 번식을 했거든요. 여기를 싹둑 머리 자르듯이 잘라서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금색 이렇게 새순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번식이 굉장히 잘 되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번식을 하셔서 풍성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브체인 금입니다. 이 러브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분도 핑크색에 심어 놓았거든요. 디어나이팟 빙수팟에다가 이 러브체인에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예쁘죠? 핑크하면 빠질 수 없는 식물이 또 있죠. 바로 삼색 달개비예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너무 키가 웃자라서 보시면 마디 사이가 굉장히 길죠. 저희 집이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웃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식물이 되게 빨리 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길게 자라다 보니까 속까지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식물이 성장이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너무 이게 마디가 길어져서 막 쓰러져서 잘라서 물꽂이 했더니 금세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삼색 달개비는 정말 삽목이 잘 되고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바로 흙에 심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자른 아랫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새순이 입장 사이사이에 다 올라오고 있어요. 줄기마다 또 입장 사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이 새순들이 자라면 엄청 예뻐지고 풍성해질 거예요. 삼색 달개비고요. 그리고 그 옆에 멀티컬러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멀티컬러는 입장이 큰 아이예요. 멀티컬러가 두 종류인데 깨순이라고 해서 조금 무늬가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무늬도 약간 큼직큼직하면서 입장도 크고 빛의 강도에 따라서 핑크색이 돌기도 하고 초록색이 더 많이 나오는 잎도 있고요. 이거는 새 잎이 만들어질 때 빛의 강도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색이든 예쁘니까 어우러진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보시면 이렇게 촉이 새로 나오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촉이 많이 풍성해지고 화분에 꽉 차게 되면 분촉해서 뿌리찍기로 해서 키우시면 화분을 또 여러 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멀티컬러입니다. 또 핑크하면 빠질 수 없는 식물이 있죠. 바로 요 룬데리 파티타임입니다. 찐핑크를 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잎 한 장 한 장마다 무늬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무늬가 없는 잎도 있어요. 룬데리 파티타임 같은 경우에는 뿌리 내림이 굉장히 빠른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번식도 잘 되고 키우기도 굉장히 쉬워요. 제가 물을 자주 말려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키만 크고 해서 이렇게 잘랐더니 이렇게 양쪽에서 예쁜 새 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풍성하게 키우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잘 키워봐야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잎들도 색깔도 예쁘고 잎도 앙증맞고 너무 예뻐요. 어떻게 식물이 이런 색상을 낼 수 있는지 신기한 것 같아요. 룬데리 파티타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핑크색 식물 아메티스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관엽식물보다 다육이를 좋아해서 다육이를 많이 키웠었거든요. 지금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다육식물이 키우기는 어렵진 않은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물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정리를 하고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메치스라는 다육이를 아직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핑크색 포도 알갱이 같은데요. 이게 보라색 가깝게 물이 들기도 하는데 현재는 저희 집에서 핑크를 담당하고 있는 핑크 식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알갱이가 굉장히 통통해서 일반 관엽식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입장이 조금 긴데 입장이 짧아지고 통통하게 키우고 그리고 색깔도 더 예쁘게 물이 들면 사탕처럼
되게 탐스럽고 예쁘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지금 현재 포틱 핑크색 토분에 심어놨는데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연차가 된 식물이에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작고 귀엽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햇빛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메티스라는 식물이에요. 오늘은 저희 집의 식물들 중에서 공통점으로 핑크색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가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식물들을 모아놓고 보다 보면 더 재미있기도 하고 관심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해서 핑크색 식물을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핑크색 식물들 중에 어떤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아침 저녁으로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